창작력이 앞으로 향후에 향후에 12개 서울 다 노선으로 알고 통틀어서 있거든요. 예. 12개요? 12개입니다.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3-3구역, 그다음에 뭐 희경 3구역, 희경 네. 2구역, 희경 1구역 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여기도 지금 현재 거주 환경이 완전히 변화된 곳이죠. 지금 제일 핫한적인 것 같아요. 동대문구. 야,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지금 한 1, 2년째 제일 핫한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핫한 겁니까? 여기 예. 동대문구는 사실 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도 동대문구 딱 생각하면 청량리역이 생각이 많죠. 588이죠, 뭐 예. 대명사가. 청량리역 청량리역 588. 588. 예. 거기 주거 환경 아주 열악. 사실 청량리가 노선을 보면 그래도 좀 많습니다. 많죠. 노선이 1호선 있고 경의중앙 있고 경춘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릉으로 가는 KTX. 그다음 최근에 지금 이제 분당선이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분당선 들어오기 전까지는 힘 있는 노선이 없었어요. 강남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힘 있는 노선이 없었고 네. 그나마 지금 이제 힘이 조금 있는 분당선이 들어와서 좀 나은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현재의 가치고요. 네. 나중에 미래의 가치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창량리가 지금 여기 노선이 제가 지금 세어본 결과로는 네. 창량리가 가장 많습니다. 창량리가 앞으로 향후에 향후에 12개 노선으로 서울 다 알고 통틀어서 있거든요. 예. 12개요? 12개입니다.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그래서 야.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네. GTX로 W역성 되는 곳이 네. 창량리역, 네. 삼성역, 삼성역, 그다음에 서울역, 서울역.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GTX로 그게 다죠. 예. 그렇죠? 예. 예. 세 군데죠. 그렇죠. 노동의 세계니까. 근데 W역성권 예. 되는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GTX-B, GTX-C. 네. GTX-C 같은 거는 바로 또 삼성으로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곳이 이번에 이제 2019년 2월 달에 발표를 했죠. 강북 횡단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에 창량리에서 신경주 지나서 영천 지나서 울산 태화강 있죠. 네. 울산 태화강까지 ITX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ITX는 뭐냐면 KTX는 보통 한 300km 이렇게 달리고 네네. ITX는 이제 중고속 열차라 그래서 250km 정도 수준으로 달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청량리가 KTX가 지금 강릉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청량리역에서 울산까지 간단 소리죠. 울산 태화강까지. 그렇죠. 예, 2021년까지 그거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경전철 면목선 들어오죠. 면목선 들어오죠. 네. 지금 쉬어보니까 12개 노선인가 되더라고요. 야, 다 되면. 네. 예. 그 다음에가 많은 게 서울역이고. 서울역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교통에 대한 미래 가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요즘엔 뜨겁죠. 네. 지금 옛날에 이제 창량리 4구역. 네. 그 창량리 588 있는 거. 네, 롯데캐슬.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그 동부청과사 신양이라고 거기가 한양건설에 매입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분양을 했고 네. 창량리 그 효성 해링턴도 그 창량리 3구역인데 두 개 등으로 분양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창량리 3구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그 롯데캐슬까지 40층에서 최고 65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이 동북권에서는 없는 층수예요. 아니 서울 전국에서 우리 전국에서 따져보더라도 네. 이런 지역 없어요. 없죠. 예, 네, 이런 지역 없고 네. 지금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거기를 이제 그림을 그리시려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도곡동 타워필릿스죠. 2000년대 그렇죠. 가장 구청. 예, 60층대 네. 아파트. 거기가 이제 69층이 최고인데 3차가 그런데 거기보다 동수가 더 많고요. 그러네요. 네, 11개 동이니까. 11개 동이니까. 여기에 지금 총 합치면? 11개가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강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동네고요. 이게 강남에서도 그 보이겠는데 청수가 그 정도 높이면? 그럴까요? 한강에서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화. 네. 그다음 교통이 지금 이제 뭐
가장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노선, 역, 창량리. 네. 그러니까 그 주변 일대가 싹 바뀌면서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주거 개선이 됐던 게 전농 답신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농 답신리도 이 창량리에 대한 개발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오른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전농 답신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전농 8구역하고 전농 9구역이 남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좀 주목을 해볼 게 창량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사업성은 좀 떨어졌어요. 사업성은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입지로 눌러버릴 수 있는 게 미주. 그냥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이죠. 미주. 네. 그 다음에 재기 4구역, 재기 6구역, 창량리 6구역, 창량리 7구역, 창량리 8구역.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동대문구 자체가 전농 답신리, 그 다음에 창량리동, 재기동 이쪽 주거는 신주거타운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량역 중심으로 북쪽 남쪽이 붙어서 그렇죠. 완전히 별도의 신도시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죠. 이문 희경루타운. 그게 이제 원래 제일 또 동쪽 끝이 동북쪽 끝이어갖고 지금까지 관심이 별로 없었죠. 네. 예, 그러니까 경희대 외대 있고 막 그런 데잖아요. 네, 예. 찾아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도로가 다 삐뚤삐뚤 막 그래서. 예, 그런데 지금 예. 거기도 빠르게 지금 이제 이문 1구역이라는 이문 3-3구역, 그 다음에 뭐 희경 3구역, 희경 네. 2구역, 희경 1구역 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도 지금 이제 거주 환경이 완전히 변화된 곳이죠. 그렇죠. 이게 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또 다른 도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을 공부를 하게 되시면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청량리하고 강원대하고 연결이 돼요. 청량리하고 강원대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1호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1호선이 있어서 이 1호선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GTX로 다 연결이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원대하고 이 청량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상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뭔가 채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문 희경루타운이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고요. 네네. 그런지 아무래도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키플레이어가 창량님, 그 앞에 롯데,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 그 다음에 이제 효성, 이런 전 세 개 부분의 고층, 주상복합들이 시세를 좌지우지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농루타운이 제일 비싸잖아요. 네네.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여기가 입주하게 되면은 청량리역에 있는 뭐 롯데캐슬이나 한양수자인이 훨씬 더 비쌀 거란 말씀이신 거죠? 저는 더 높게 봅니다. 네. 네, 저는 더 높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동대문구가 좀 뜨거웠죠. 네. 앞으로도 뭐 나름 지켜봐야 될 지역인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동대문구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부도 야 그냥 폭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골목등장 이영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